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 끝났고 일요일 마무리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는 첫 경주부터 승부 한번 보자. 때리고 받치기 두 방 딱 드렸는데 아쉽게 때리고 받치기에서 받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전했고, 그 다음 제주 1경주에서도 뭐 6번, 10번 대끼리 배당 들어왔죠. 한 3배짜리. 자, 제주 4, 과천 4경주 메인 승부에서 주력 완장은 아니지만 아나짜리의 배당이 잘 걸려 드렸어요. 제가 5번마 최강 나이스도 좋지만 좋은 놈 하나 더 있다. 바로 8번마 강서 V였죠. 자, 요 놈을 달라박스에 쌍복 대가리를 놓고 4번 한강 차르 아나짜리였죠. 34.6배. 거기에 5번 최강 나이스가 3복으로 붙으면서 3복도 19.5배인데, 자, 이 4경주 같은 메인 승부는 제가 일부러 쌍복자도 따로 강조를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뭐 ARS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쌍승식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쌍승식도 많이 아마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과천 5경주에서 상한가가 한방 때려 나왔습니다. 대가리 팔릴 예정이었던 4번 러브카우걸이 취소가 된 가운데 5번 라운더 판타, 6번 그레이스케이 두 마리가 대끼리 갔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11번마 보름달빛이었습니다. 보름달빛. 자, 아나짜리를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11번, 5번 완장으로 갖다 꽂아 넣었죠. 18.1배. 완장 한 방에 삼복승도 12.7배에 삼쌍승이 아주 통통했어요. 128.4배. 6번 그레이스케이 11번 5번 6번 들어오면서 128.4배. 그 다음에 제주 대상경주 두 개가 있었죠. 오늘 도지사배 비바리하고 도지사배 클래식. 자, 클래식에서 삼쌍승 한 방으로 3번, 7번, 8번, 3번 유성질주, 7번 오라스타, 8번 오라드림 단통으로 드렸습니다. 12.9배 기가 막혔죠. 378 주력, 738 방어 삼쌍으로 두 방 드렸습니다. 12.9배짜리 주력 한 방 기분 좋게 갖다 꽂고요. 자, 뭐 적중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과천이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4, 5, 9, 11. 부산은 3,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자,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당일날 내일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갑니다. 국산 육군 1200,
혈정의 영 2세 루키 2 2,200만원짜리 자 1번마 금쇠입니다. 금쇠 제가 뭐 요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누린다라고 우리 감을 잡으시겠죠. 자, 결론은 1번마 금쇠 대가리가 팔리지만 좀 약하게 본다라는 뜻이겠죠. 1번마 금쇠가요 뭐 1번 게이트까지 딱 잡아들고 신영철 기수 야무지게 또 선행 한번 쏘겠죠. 직전 경주도 선행 가가지고 직전 경주 선행 가가지고 결국은 따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단독 선행 가는 데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도 직전 경주도 선행 가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오늘 1경주의 오마포이였죠. 4차로 밀려났습니다. 요번 경주 금쇠 글쎄요. 자 요거 대가리 까고 승군을 해야 되는데 1번 게이트의 조건은 좋아졌지만 직전 경주 경주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면 머리가 좀 아플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금쇠 말고 금쇠 말고 노릴 마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죠. 1번 금쇠 선행 뽀로록 갔다가 끝에 가서 따이는 걸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역시나 또 조철의 멋진 달러 박스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배당에다 완장입니다. 1번마 금쇠는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 방 가리길 테니까 자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하나짜리에다가 한 방 때린다 요거 메모 꼭 해놓으셔갖고 첫 경주 오늘 기분 좋게 제가 또 일요경마 스타트 하려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역시나 첫 승부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자, 이거 3번마 트라움 킹입니다. 트라움 킹.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경주의 금쇠라는 마필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놈 역시도 직전 경주 승군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이빠이 가고 3착이었어요. 떨어졌어요. 자, 마이티 센, 러브 카우보이. 이 러브 카우보이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닙니다. 결국은 못 땄는데. 자, 상대 마필, 약편성에서 역시나 이기고 올라온 놈은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인기 1위죠. 자, 3번마 트라움 킹도 역시나, 뭐, 선행은 갈 수 있겠지만, 선행은 갈 수 있겠지만, 또 거기다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건도 좋다. 당연히 인기 1위가 팔릴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4경주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상승식, 독승식까지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이 3번마 트라움 킹. 3번마 트라움 킹. 자, 현장에서 이것도 잘해야 방어, 받치기나 빼거나. 자, 요번 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메인으로 한방 쉐려 박을. 예. 지금 2세, 3세 마필들 접전인데요. 젊은 놈들인데, 자, 요번 경주 직전에 아쉬웠던 놈, 직전에 아쉬웠던 한 놈, 전개가 좀 꼬였어요. 하지만 조교시 모습에 직전 경주하고는 다르게 확연히 늘어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아주 과천 조교장을 방방 날아다니고 있는 놈 한 놈, 쌍승시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배팅을 할 겁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일단 3번마 트라움킹의 한방 예정인데, 현장에서 요거 한번 더 째려보겠습니다. 일단 트라움킹의 한방을 놓고, 아니면 트라움킹은 방어로 돌려놓고 아낫자리에다가 한방을 또 붙일지. 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승부의지도 확인 좀 해보고요. 하지만 직전에 강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조철의 달러박스는 불변입니다. 요 놈을 쌍목 대가리 놓고, 자, 3번마 트라움킹도 좋지만 다른 아낫자리가 부러지면서 다른 아낫자리하고 붙어오는 배당까지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5경주 바로 연타로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인데, 요번 경주는 뭐 달러박스 하나를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또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번 경주 5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지금 2번마 라운더맨, 3번마 세강 파이터, 2번, 3번 대끼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2번, 3번. 그러면 요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말씀을 드렸는데, 2번, 3번에다 한방 때리는 승부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질 않았죠. 둘 중에 한 놈은 대가리인데, 둘 중에 한 놈은 약하게 본다. 자, 결론은 3번 세강 파이터는 좀 약하게 본다. 결론은 2번 라운더맨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5경주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가볍게 갖다 한방 때립니다. 자, 2번 라운더맨을 놓고요. 한 10배 남짓 되는 배당을 노립니다. 자, 2번 라운더맨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한방 때리고, 3번마 세강 파이터는 그 후순위로 가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 5경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2번 라운더맨은요, 훈련시 모습을 약하게 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교 보는 분들이 아마 2번마 라운더맨을 조금 약하게 보고 3번마 세강 파이터를 좀더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얘는 조교 때는 좀 어슬렁거려도
실전에 강한 놈이 바로 2번 말 라운더맨입니다. 또한 마리 라운 시리즈 중에 하나. 참 라운 시리즈 참잘 뜁니다. 그죠? 자, 2역 기수가 이번에는 안쪽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뭐 1번 실버부스터가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죠. 선행마가 많습니다. 선행마가 많아서 경합하는 그림이 아니고 얘가 선행을 가면서 다른 선행마 필들은 괴로워진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라운더맨을 쌍복식 대가리를 놓고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10장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멋지게 한번 달러박스 오픈했죠. 2번마 라운더맨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이파이브를 한번 불러볼 예정이니까 이번 라운더 하이맨 응원을 하면서 현장 예상 꼭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9경주와 11경주인데요. 자, 오늘 뭐 KRA컵 클래식이 있죠? 8경주에. 그뭐 투혼의 반석하고 위너스맨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3번 석세스 마초. 뭐 심장의 구동은 안 돼요. 안 되고. 글쎄요, 뭐 용근이 행보강좌가 지난번에 오창인가 올라왔었죠. 아마 행보강좌까지 그렇게 3파전. 요 정도로 볼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배팅의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승부처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인 9경주가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요. 인기마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인기마들이 불안불안하다. 액면상 보이는 인기마들은 많이 있지만, 놓고 때릴 만한 인기마는 별로 없다.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뭐 얄짤없이 이건 상한가 한번 가야죠.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먹는 겁니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뭐 4번마 킹다이아가 근소하게 5kg 감량의 다실바.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휴양 갔다 와서 재검받고 나오는 놈인데, 장기 휴양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기 휴양을 갔다 온 4번마 킹다이아. 3번마 단디도 그래봐야 또 승군전이고, 그죠? 9번마 아마존 킹은 또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 저놈 따져보니까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그냥 대가리 왔다. 그냥 대가리 왔다.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그냥 상한가 한방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자, 조철 믿고 조철의 달러박스 쌍승식까지 이런 거는 꼭 쌍복으로 놓고 쫙 삼쌍까지 때려 먹을 수 있게 멋진 대가리 하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두 번째 메인 승부 함께 해드릴 테니까 현장 예상 자금 조절 잘 하셔가지고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날은 초반에 너무 뚜껑 열리면 안 되죠. 9경주하고 11경주입니다. 꼭 자금 관리하셔가지고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오사마리 기분 좋게 자, 요것도 대가리가 하나 또딱 걸려 있어요. 조철 믿고 또 때리면 되겠습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마지막 11경주
뭐라 그랬습니까? 최근 걸음이 확연히 달라진 한 놈. 새벽 훈련시 모습도 더더욱 방방 날라다닙니다. 근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똥탕입니다. 지금 승부난 다음에 고전하고 있는 7번마 슈퍼피니쉬가 부산 리딩 자키 서승훈이가 올라가가지고 김동균이가 오랜만에 서승훈이한테 한 말이 좋네요. 얘가 내가 리팔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번 경주 만만치 않죠. 최근 호전세 보이는 2번마 국대클래스, 거기에 5번마 신한특성, 6번 아이스스타, 거기에 8번 다프네, 10번 라운드 아이맨. 만만치 않아요. 뭐 MJ베스트도 팔리지만 요거는 좀 짧아 보이고, 1번 와일드삭스도 안 팔리지만 또 이것도 무시 못하죠. 인코스 2점에 들어갔잖아요.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정정희 기수가 전개를 풀어내질 못했던 놈, 1번 와일드삭스까지.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혼전 경주다.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요거 제대로 한번 때려먹고 기분 좋게 퇴장하시자고요. 자, 후반부 마지막 두 개가 메인입니다. 자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 9경주, 11경주 두 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지갑이 두툼해질 거니까 11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꼭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관리 꼭 잘 하신 다음에 자 후반부 메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가 3경주, 4경주, 5경주죠. 먼저 부산 3경주, 4경주, 5경주. 자, 중간에 잠시 안내 말씀 또 한 말씀 드리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요 영상 끝나면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얼른 입금하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고 조철도 바쁘고,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좀 9시 이전에 좀 입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가 3경주죠. 국산 5군 1400 핸디캡.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엇비슷한 마필 5마리입니다. 1, 2, 3, 4, 5. 1, 2, 3, 4, 5 게이트. 1, 2, 3, 4, 5번 게이트에 5마리가 들어가 있죠. 퍼플라인, 백투더 챔피언, 최강무지개, 핫플렉스, 파이어매직. 다섯 마리가 어떤 놈이 대가리냐. 뭐 사전 인기도에는 4번 핫플렉스가 조금 더 팔리는 것 같아도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요 중에는 목적을 가려야죠. 목적을 가려야죠.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마고. 그죠? 불안한 인기마 이 다섯 마리 중에 일단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갈 놈이 하나가 있어요. 직전에 뭐 포아주로에서 잘 뛰었다. 경주가 잘 풀렸던 놈 하나, 그 놈을 꺾고 갑니다. 한 놈은 완전히 꺾고, 한 놈도 현장에서 또 한 놈, 이거 1번이 아니에요. 또 한 놈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 3경주는 글쎄 배당이 몇 배가 나올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완짱짜리가 한 6배에서 8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요런 거 승부로 한방 찍어 먹으면 돈이 되죠. 자, 10배 이하짜리 배당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자,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되는 달러 박스 놓고, 특히 이번 경주 포인트는 1, 2, 3, 4, 5인데, 이 5마리인데, 이 중에 불안한 인기마를 꺾는 게 포인트죠. 불안한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꺾고 멋지게 승부 한번 들어갈 테니까. 부산 첫 번째 승부 달러박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은 3, 4, 5가 연속인데요. 4경주하고 5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11번마 서부빅스텝입니다. 이게 제가 위에다가 선행은 날 샜고 외곽으로 밀린 것도 찌뿌둥하다. 11번마 서부빅스텝인데 뭐 최근 잘 뛰었죠. 근데 세 경주 모두 이빠이라고 표현하죠.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 끝걸음에 여력이 별로 없었다. 11번 서부빅스텝이 거기다가 또 11번 게이트까지 최외곽으로 인기 대가리가 그래도 팔려 나갑니다. 11번마 서부빅스텝이 대가리로 팔리는 부산 4경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판 보자마자, 아, 너는 승부 한번 봐야 되겠다. 딱 걸렸다. 메인 승부로 벤츠 한 대, 코라로 들어가자. 벤츠 한 대. 자, 요 11번. 그렇다고 굳이 꺾을 필요 없습니다. 조철에 달러 박스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요. 또한 마리 노리는 놈. 이 아나짜리가 두 놈이 있어요. 아나짜리가. 어떤 쪽으로 걸려도 배당입니다. 어떤 쪽으로 걸려도 배당인데, 한 20배에서 한 40배. 20에서 40배. 한요 정도 배당을 보고 노립니다. 한 20배. 40배. 요 정도 배당을 노리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11번마 서부 빅스텝. 자, 요 놈을 불안한 인기 1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이 바로 5경주로 연타로 갖다 꽂습니다. 자, 국산 4군 1800입니다. 핸디캡 레이팅 50점 5경주. 자, 이것도 뭐 공개 오픈해놨죠. 2번마 달릴래요. 최은경 기수가 잘 타냈습니다. 직전 경주. 꼭 참고 타면서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죠. 그런데 요번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자, 부산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인데. 자, 2번마 달릴레오가 최은근 기수가 직전 경주 잘 타고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실 따지고 보면요. 최근 편성들이 그렇게 센 놈들이 아니에요. 뭐 원더풀 파일, 센텀 토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다. 경마는 조판을 잘 읽어야죠. 편성을 잘 봐야 되고. 자, 요번 경주 지금 2번 게이트인데, 자, 직전 경주 어땠어요?
1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최소화하면서 무빙성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그 이번 경주 과연 최은경 기수가 어떤 작전을 펼칠지, 물론 얘는 뭐 선행 가는 마필이 아니니까 참고 가야 되는데 2번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는다. 2번 게이트가 뭐 기수의 승부 의지는 만땅이고 1조 백방열인에서 요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의 1조가 아니에요. 되는 마필들은 갖다 그냥 때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쨌거나 2번 마 달릴레오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달릴레오도 좋지만 역시나 조철이 또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이 정도 편성이면 적정거리 1800 적정거리 만났고, 최근 보여준 게 조금 찌부둥해서 배당도 좀 나오고 딱 좋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두 번째 메인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2번 달릴레오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되는, 자,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승부 부산 5경주였습니다. 자, 계속 과천 부산 내일 실전 배팅 예상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지난 그 10월 9일 한글날도 과천 본장에 갔었죠. 6층에 가갖고 거기 우리 진검다리 또 회원님들 팬분들이 또 이제 몇 분 조철하고 인사 나눈 분들도 계시고 그냥 또 먼 발치에서 보신 분들도 계셨나 봐요. 아, 보면 좀 아는 척 하시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말이라도 한 마리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뭐 수줍기는 뭘 수줍어. 그죠? 다음에 제가 또 12월 25일 날 가려고 예정인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매 경주 저는 배팅을 한다 그랬어요. 매 경주. 그날도 6층에서 본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뭐 가운데 센터에 제가 딱 매 경주 스크린 앞에서 보고 같이 응원하고 적중될 때는 소리 좀 지르고 깨졌을 때는 좀 아쉬운 소리 지르고 그랬을 겁니다. 매 경주 배팅을 하지만 배팅 강약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돈이 없냐 나이가 어리냐, 돈이라는 거는요 경마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배당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배당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배당에 소신 있게 때릴 줄 알아야 10배, 20배, 30배, 3배, 5배짜리에는 10장, 20장 때려도 20배, 30배는 10장, 20장 못 때리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언제 항구라를 하냐고. 그럴 때 항구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걸리면. 차라리 3배, 5배에도 10장, 20장을 안 때리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배당에 10장, 20장 때리는 분들이 20배만 넘어가면 한두 장 때리기가 힘들어. 그러면 항구라 없어요. 경마는 소신 있게, 갬블이 뭐 항상 맞으면 갬블입니까? 걸렸을 때 제대로 먹어야지. 걸렸을 때 제대로 하이파이브 하고. 자, 내일 일요 경마 조철이 여러분들 도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저도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